녹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요록 전순위 1450년 녹파주로 되어있죠.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미술 1. 백미 한 마리를 씻어 가루를 내어 푹 찐다. 2. 끓는 물 세 마리로 죽을 수어 착의시킨다. 3. 누룩 한 대와 밀가루 다섯 곱을 함께 섞어 담는다. 덧술 1. 3일이 지나 잡살 두 마리를 푹 찐다. 2. 앞서 빚은 미술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술이 맑아지면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계 항아리입니다.